성소수자 뉴스. 안녕하세요. 채널 김철수의 김철수입니다. 성소수자 뉴스 7회. 7회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채널 뉴스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참여를 계속 원했고. 그래서 오늘의 특집은 채널 김철수 지인 특집. 첫 번째 친구는요, 이 친구입니다. 짜란. 안녕. 너무 힘드네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그 놀이터에서 네. 오늘도 또 놀이터인데 그때 이제 만나던 분과 헤어지고. 아 진짜요? 아 맞다. 그래서 다른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럼요. 건강하게. 네. 저는 이제 네. 계속 연극을 하고 있고요. 네. 처음으로 저한테 섭외 문의가 왔어요, 드디어. 진짜로? 그 작업을 3월에 했고 최근에 또 노키어 연극 낭독을 했어요. 팬픽을 가지고. 팬픽? H.O.T 팬픽을 가지고. 팬픽 그 외에 H.O.T 팬픽? 아이돌 멤버 엮어가지고 이렇게 로맨스물 작가들이 쓴 거 있거든요. 비엘 아니야? 비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걸 여자 배우들이 했어. 우리 철장 커플도 한번 해줘. 아 글을 쓰라고? 오케이 내년에 할 때 90년대에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신촌 공원에서 팬픽 2반들이 모여가지고 코스프레 팬코스프레도 하고 그런 문화를 이제 떠올리고 복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이렇게 지인 찬스를 쓰실 건지. 소영 씨 그 연극을 또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노래 한 곡만 불러주세요. 산 토끼. 이게 뭐야? 소영 씨 연기 가르친다면서요? 네, 연기 가르쳐요. 네, 연기를 가르친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가르쳐요. 배우가 네. 되고 싶은데 네. 연영방에 나오진 않았어. 연기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는 퀴어한 사람들이 차별적인 발언들 많이 들어요. 연기 학원에 가면은 네. 뭐 남자다워야 되니 여자다워야 되니 그 역할론적인 그런 게 이제 뭔가 대중문화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직업을 가졌다면 이런 사람일 거야. 사실 그게 호상이라는 거? 자기 말로 그리고 정확한 행위 내가 네. 퀴어인데 배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나를 가로막는다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애인 자랑 좀 해주세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아무 말을 해도 너무 시간이 잘 가고 그리고 네. 다른 것도 좋고 어떡해. 정말 매일매일 근데 꿈이 뭔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재력을 갖고 그냥 일상을 즐기며 살고 싶은 게 꿈이고 좋은 이야기 하는 연극들 계속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철수 장호를 오랫동안 예뻐해 주시고 좀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까봐. 방송 날로 먹는다. 커플이면 다냐. 아씨 나도 우리를 좀 비판해줘 그러면. 아니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사실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뭘 얻어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 됐나요?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준철입니다. 안녕. 가끔 채널 김철수 스트리밍에 네네. 출연은 하셨었는데 영상 콘텐츠로 남기는 건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감회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일단. 네 그리고 저기요. 네. 일단 그렇고요. 네 지금은 새벽 1시 47분. 네. 근황이요?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웹디자인? 네. 웹디자이너로. 네. 최근에는 좀 이른 여름 휴가로 네.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갔다 온 거였는데 비가 하루 종일 계속 와가지고 있는 동안 네. 비 사이로 막가지 그러셨어요? 막 가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가 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정말 먹을 거는 다 맛있게 잘 먹고 왔거든요. 제가 일단은 갈치조림이 진짜 맛있었고요. 갈치조림? 아니 근데 맛있... 뼈 바르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 뭐 갈치 뼈 그냥 밖에 바르고 아니 가운데 평소에 생선 매니아신가 봐요. 아니 저 갈치 뼈 바르시기를
생선 진짜 잘 안 먹는데 네. 갈치 진짜 맛있었어요. 유독 갈치가 네. 갈치 바다의 은빛 신사잖아요. 신사인가? 성게 미역국이 진짜 맛있었어요. 성게 미역국? 약간 좀 아플 것 같아요. 아, 성게 알, 성게 알. 찔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게 알. 근고기라고. 네. 근고기? 네. 근으로 팔아요 돼지고기를. 그냥 덩어리 자로. 그래서 근고기. 이제 앞에서 이렇게 구워주시는데 네. 진짜 맛있었어. 근고기 진짜 추천해요. 그 무조건 제주도 가서 먹어야 돼요? 네, 제주도에 이제 고유 향토 음식인 멜젓이라고 네. 있어요. 멸치로 만든 젓갈인가? 그걸 네. 찍어 먹으면 네. 진짜 개꿀맛. 네. 네. 제주도 언제 돌아가세요? 언제 돌아가냐고? 네. 아 제주도에서 지금 그 관광 홍보하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아 네. 제주도 또. 아니 해외는 나가보셨어요? 해외는 이제 작년에 처음 나가봤어요. 어디 나가보셨어요? 마카오랑 홍콩. 제주도가 좋아요? 마카오 홍콩이 좋아요? 아 일단 마카오랑 홍콩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마카오랑 홍콩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핫토픽. 최준철 핫토픽 탑3 좀 말씀해 주세요. 넘버 3. 운동을 꽤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왜 헬스 1대1 교습 받고 계시죠? 네. 퍼스널 트레이닝 받고 있는 퍼스널 트레이닝. 네. 탑2. 아, 제가 싫어했던 직장 상사가 퇴사한다. 탑2. 내가 싫어했던 상사가 드디어 퇴사를 한다. 이제야. 아, 그게 탑1인데. 탑1. 네. 뭐가 있었을까? 두 개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이제 연달아 올라갈 제 인터뷰 영상에서 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아, 저 네네네. 네, 탑 1 하나 생각났어요. 아, 진짜요? 뭐요? 네. 교정을 해 갖고 네. 발치까지 했거든요. 네. 이게 제 탑 1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들어가면 제가 한 번 더 나올게요. 뭔가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는 이제 네네네. 점점 줄어들 테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 중 하나가 미스터 번지였거든요. 심슨에 나오는. 이제 네. 그런 소리는 안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그래도 들을 수도 있죠. 네. 왜 그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면 안 되는데. 뭐 입 하나 들어갔다고 갑자기 뭐 번지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데. 저도. 저도 튀어나왔으니까 교정해가지고 확 넣어서라도. 아, 교정하시게요? 저는 하고 싶어요. 저도 빨리 해서 더 이상 이제 김씨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몸도 부쩍 좋아지고 약간 미남되어 가고 티 나나요? 네. 돈 썼는데 당연히 티 나겠죠. 노력이 뒷바탕이 됐으니까. 정말 노력 중. 네. 급하게 마무리.